여기에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.
예. 그러면 천원 뒤에서 밀리고 붙잡아서 새도 없이 따라나서 그냥 한 번 주목한데 20년 동안 처음이래요. 처음. 그렇겠죠. 그런 일이야. 네. 그게 어휴 참. 그래 참. 술도 많이 안 먹었는데 그 주먹으로 그냥 배랑간에 그냥 참. 어떤 뒤에 앞좌석 여기 타더라고요. 뒤에 안 타고 타려고 해서 내비뒀대요. 어 그래도 이렇게 카드를 찍고 나서 내리면서 그러는데 이거 하는 건 처음이에요. 나중에 뭔가 그랬어 자꾸. 근데 조금 이제 술 먹는 사람이 손짓하는군요 여기도. 아이고 가끔 있어요. 어디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. 버릇을 단단히 붙여줘요. 예 아유 참. 여기 단풍이 이쁘네 아주 여기. 아이고 조금도 뭐 손님 여기 어디다가 막 아우 저거 짓는구나 무슨 카페라나 뭐 짓는다더니 뭘 내더는 게 나와있죠. 구경하러 왔겠죠 뭐. 구경하러. 제가 지금 법대 예. 87이에요. 아이고. 근데 장로 때문에 지금 예. 합병증이 와서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댕기거든요. 아. 그게 어떡해요. 혼자 살아도 먹어야 살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병원에 오늘 토요일인데, 아유, 오늘 오후에 애들 온다고 그래서 먹을 것도 좀. 그 손주들 하이든가 뭔가 거기. 쪽지 싸게 판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쪽지 하나씩 주라고 이거 산 거예요. 아이고 참 우리 할머니가 힘들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아이고 그때 참 대단하시네. 어머니야 내가 괴로워요. 아무래도 브라카 해놓은 거 있잖아요. 예예 예. 그거를 좋아해요. 아 대패 삼겹살. 예. 밤중에 그런가 소름이 펴져
풍경이 좋네. 양파를 팝니다. 양파, 양파. 구출기 눈물 속이 흐르니. 자, 말 그대로 태백은 이제 만추 지절입니다. 만추 지절. 철만처, 가을 초장마. 남기고 떠난 사자. 아, 딱 요건 제 단풍이 이쁘네.